가수 탄이 DNA 검사와 조사가 마무리되는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가수 탄이의 사망 소식에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탄이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께 승용차를 타고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구조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22세라는 어린 아이에 맞은 이른 죽음이었다. 특히 탄이는 올 하반기 발표할 앨범 음악 작업을 앞두고 가족을 만나러 갔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소속사 HOM 컴퍼니 관계자는 15일 오후 OSEN에 탄이는 지난 1월 싱글을 발매한 뒤 휴식을 하고 있었다. 올해 하반기 앨범을 내려 했었다. 음악 작업을 앞두고 가족을 보러 간다 했는데 이 같은 비보를 듣게 됐다라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DNA 검사와 경찰 조사 등을 마친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탄이는 지난 2016년 12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곡 불망 어웨이즈리 멤버로 데뷔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이 시대 취준생들을 현실을 그린 두 번째 싱글 내일 A Better Day 발표하는 등 가수 행보를 착실하게 이어가고 있었다. 탄이는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싱글을 발표하면서 실력파 가수로 인정받았다. 특히 세월호 추모곡과 취준생들의 현실을 담은 곡들로 사회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 시대의 슬픔을 위로하는 가수로 꼽혔다. 2년도 활동하지 않은 신예의 안타까운 죽음이다. 사고 소식 이후 짧은 생을 마감한 탄이에 대한 애도도 이어지고 있다. 탄이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음악 팬들과 네티즌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는 길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길, 너무 이른 나이에 안타깝다라며 명복을 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이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역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랑한다.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많이 보고 싶다라면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교통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탄이의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다.